S라인과 식스팩의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쇼 분량 헬스! 네, 좋습니다. 아, 예. 좋아요. 오늘은 효쌤의 코너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일본 여행 중에 산 요 티셔츠를 입고 온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돼버렸죠. 네. 아,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오늘은 방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네. 그 IAEA라고 많이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네,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가 이제 없을 것 같아서. 네, 요 영상이 업로드되는 이제 시점보다 훨씬 이전이겠죠. 네, 네. 오늘 네.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 정리하는. 그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정리하는 네. 좀 그런 정말 논점이 뭔지 네. 뭔가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갑 시사 프로. 네? 느닷없는 시사 프로. 그런데 시사 네, 갑자기 시사랑 이거 건강에 연관이 많은데 네. 당연하죠. 우리 먹거리하고도 네,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먹거리하고 네. 관련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백하게 과학적인 시선에서 보고 그리고 요즘 논란이 뭐고 괴담이라고 얘기도 많고 한데 아, 진짜 그렇죠. 핵심이 뭔지 담백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네. 우리는 절대 지금 뭐 일본하고 싸우자 뭐 일본 저기 뭐 국민들하고 싸우자 뭐 그런 거 뭐 일본에 막 여행 가는 사람을 욕하고 뭐 후쿠시마를 반대하면 방류를 반대하면서 여행 간다 이런 사람들 서로들 그렇게 욕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건 그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여행 가는 거하고 뭐 별개로 정확히 따지면 그 사람들의 정책에 대한 거를 비판하는 거고 그쵸. 어떻게 보면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 사람들한테 좀 제대로 된 걸 받아오든지 아니면 이걸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들자는 이야기인데 너무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일본 티 입을 수 있고 일본 여행 갈 수 있고 그럼요. 이런 거랑 너무 이 사안을 섞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옛날에 그 노대표 때 생각해보세요. 일본 라멘집에 안 가겠다고 막 한국 그 사장님도 한국 분이고 우리 식재료도 다 한국 건데 그때,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좀 일반적으로 노제팬티? 그때는 노제팬티가 뭐지? 내가 모르는 얘기가 있었나? 큰일 날 사람이네 이거 노제팬티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그때 뭐 노제팬 했더니 다시 일본 제품 쓰네 아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일본이 무역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를 공격을 했었었고 실제로 그렇죠. 반도체 그 원재료 맞아요. 같은 걸 안 주기도 하고 이런 걸 하니까 우리도 실력 행사를 했던 것 뿐이지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반작용으로 모든 게 이제 정리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맞아요. 일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저도 일본 음식 좋아하고요. 또 여러 면으로 신세진 면도 있고 옛날에. 뭔지 알 것 같네. 여러 면으로. 네, 일본 좋아합니다. 옛날에? 네네. 옛날에요? 현재 진행형일 겁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일본 좋아하고. 아. 네. 제 손은 친일입니다. 아, 네, 아니, 그 아니고. 후쿠시마 오염 사태를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뭐가 좋을까요? 일단 국제적으로 공인된 논문이나 그쵸. 이런 게 나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쉽게도 여기에 대한 논문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 초유의 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예. 큰, 진짜, 방사 그러니까 사태로 보면 7단계 사태인데 이게 옛날에 그 원전 그 체르노빌? 체르노빌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체르노빌보다 더 큰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다큐멘터리 혹시 체르노빌 보셨습니까? 아, 예, 봤습니다. 예, 그렇죠. 예. 거기는 결사대들이 밑으로 들어와서 공구리 쳐가지고 더 지하수로 번지는 걸 막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공구리도 일본 말이네요. 아, 그러네요. 콘크리트? 네. 끝이네. 네. 콘크리트를 네. 그 결사대가 죽을 그쵸. 각오를 네. 하고 들어가지고 그 지하수에 퍼지는 걸 막았거든요. 근데 후쿠시마는 그거 못 막았어요. 못 막았죠.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아주 진국들이 이미 한번 한바탕 빠져나간 후 아 이미 지하수로 다 퍼졌어. 일본의 지하수. 근데 해수로도 많이 이미 퍼진 상태이기도 해요. 벌써 10년 10년 지났고 기적이 될 만큼 됐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르노빌보다 더 큰 사건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버리고 있는 거는 세발의 피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거 뭐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 그냥 다 버려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막 벌어진 일. 이미 몇 년 전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기기도 한데 사실 조금 괘씸한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해요. 어떻게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국제적인 논문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이번에 6월 22일 지금 녹음 날짜. 에서 며칠 전, 일주일 전에 좋은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네이처에서. 근데 사실 이 논문도 좀 실망이긴 하지만 일단 다들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라 이래. 그렇죠. 경험을 못한 일들이라 레피졸들이 많아. 이 논문에도 심지어는. 하지만 거기서 그래도 좀 조사를 한,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 이 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취합해놓은 이런 논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후쿠시마 폭파가 났고 그 오염수가 나왔다 이것까지는 다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거기 원자로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서 전력이 공급이 안 됐죠. 전기가 끊어진 그렇죠. 게 컸어요. 전기가 끊어지면 왜 위험하냐. 냉각수를 돌려야 그렇죠. 되는데 냉각수를 돌리지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냉각수가 뜨거워지면서 계속 교체돼야 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물은 뭘로 분해되죠?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되죠. 일단 수소가 터지면서 그때 이제 그 충격적인 장면 있죠. 원자로 뽕 위로 터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놀라울 때도 올라오고 그걸 막 주변에서 전기가 끊어졌으니까 어떻게든 펌프 돌리려고 했었지만 역부족이었고 멜트다운이라고 해서 그 원자로 뜨거워진 게 땅으로 점점 녹아서 내려내리는 거죠. 내려간 거죠. 그러면서 그 위에서도 물을 뿌리고 어떻게든 그걸 식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소방차로 뿌리기도 하고 해서 사실 그때 엄청난 물들이 여기 투입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 지하수로 흘러들었다는 내용은 사실 여태까지 도쿄 전력에서 쉬쉬하다가 최근에 밝혀진 내용. 도쿄 전력은 참 쉬쉬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본 특성. 일본 음모론에 우리가 아니 뭐 다른 나라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영국은 뭐 MI6, 미국은 CIA인데 왜 일본 도쿄 전력이야? 반도로 일본 내가 쏘아시를 맨날 욕만 먹고 뭐 하는 일이 없어. 맞아요. 맨날 그 천황만 먹고 피라고. 하여튼 모든 건 거기 진짜 이상해. 네, 맞아요. 그래서 보면 그렇게 쉬쉬했지만 나중에 밝혀졌고 어쨌거나 지금 이제 방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그 많은 물을 수조에다 저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그랬어. 그 무슨 알프스라고 여과하는 장치 때문에 그거 여과한 다음에 보낸다는 건 줄 알았어. 그 물이 오염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물이 자기네들이 그 시설로 정화해서 떠던 물이래. 말은? 그러면 느낌이 쎄하잖아. 아니 니네들이 잘 걸러가지고 깨끗해진 물이래네.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럼.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거 왜 버려? 위험하대. 왜냐면 지진 같은 게 나서 그게 터지면 안 된대. 네. 아니 터져서 버려지나 그냥 네, 버려지나 버려지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거 같은데. 그리고 뭔가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물의 양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석촌호수 크기만은 석촌호수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긴 크지만 그렇죠. 네. 우리가 가늠할 만한 크기야. 그렇죠. 인공호수 네네네. 그러니까 잠실에 있는 그렇죠. 네. 사실은 석촌호수는 인공호수는 아니에요. 옛날에 거기가 바다 뭐 저기 길이었어요. 아 옆에 그, 막아서 이렇게 소수된 거구나. 그게 원래 더 한강의 지류였고 네. 그 길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잠실을 개발하면서 고기만 이렇게 호수처럼 그렇죠. 남겨놓은 원래 잠실이 섬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고기가 그렇게 깊지도 않을 거잖아요. 강이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아 이거를 꼭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아까 말했듯이 냉각수를 많이 부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모아놨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방사성 물질이 왜 위험하지? 그 물에 섞여 있는 물이 왜 위험하지? 할 텐데 그게 그 왜 위험한지는 혹시 아시나요? 방사능 물질이 몸에 어떻게 나쁜지? 네, 좀 찾아봤습니다. 몸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면 통과해서 추가해 버리는 그 나쁜 그 저 조금 위험하다는 물질들은 다 숫자가 붙어요. 요 그 보면 요 세슘 137 이게 제일 유명한 거. 그렇죠. 그렇죠. 요드 131 스트론튬 90. 이게 왜 뒤에 뭐가 붙냐면 우리 원자기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건 알죠. 수소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렇죠. 산소 그 중성자가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는 게 그럼 이게 하나하나 덧댈수록 다른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태양도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열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떤 물질이 바뀔 때는 요 중성자 하나가 더 붙고 양성자 하나가 더 붙고 전자가 붙으면서 하나의 원소가 만들어지는데 그만큼 요 조합이 그 물질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기가 숫자가 붙었다는 거는 얘는 뭔가 숫자가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조합이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불안정하겠어요? 안정하겠어요?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얘는 붕괴되는 게 아주 쉬운 거예요. 그 붕괴가 원래대로 안정성을 찾아가면 뭐 하나가 튀어나가야 돼요? 중성자나 양성자나 뭐 하나가 튀어나가야 돼. 아니면 무슨 소립자리든지 튀어나가야지 얘가 이제 안정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튀어나간 게 우리 DNA를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온 거는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거는 이게 방사선이에요. 이게 엄청 저 강력해가지고 그 옛날에 도쿄전력에서 보여준 그때 이제 현장 사진 현장 그 화질을 보면 그 메모리도 깨져 있어. 아, 다 통과해요. 그죠. 통과하면서 다 그냥 통과하면서 다 손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주 무서운 거죠. 무슨 그런 걸 만약에 우리가 먹었다 내부에서 그런 그렇죠. 중성자나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몸에 피폭이 그게 말 그대로 피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인데 이 물질들은 방감기라는 걸 가져요. 사실은 네. 자연 중에서는 방감기라는 건 뭘까요? 이게 붕괴가 되고 절반이 되는 절반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시간이 약인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왜 버릴까? 가지고 있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없어지는데도 그 방감기에 따라 없어지는 거 대부분인데도 이거를 어떻게든 걸려서 보내려고 하는 게 아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했어. 그 어떻게든 안전하게 만들고 보내겠다니까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하는 건데 지금 얘네들을 고급 액체 처리 시스템 아까 말했던 알프스 네. 그걸로 이제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다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누리기 때문에 이거 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바닷물에 그러니까 여기서 걸러지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삼중수소라는 거는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중수소는 그 알프스 기계로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에 대한 위험성만 좀 그래서 바닷물을 그 40배로 희색을 한 다음에 보낸대. 여기서도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바닷물을 40배로 희석해서 바닷물을 끌어와서 40배로 희석한 다음에 요걸 보낸대. 근데 거기도 바다잖아. 그쵸. 끓어온 것도 바다잖아. 끓어온 것도 바다고. 그러니까 다들 이 말까지 들으면 갸우뚱하는 거야. 굳이. 그러니까 버리는 최종 내가 버린다는 행위는 위험하지 않은 걸 버리겠다는 요식행위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그 지금 네이처지에 나온 논문에서도 이런 거를 언론을 해요. 이게 그 정말 깨끗하다면 이런 요식행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필요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발표한 데이터들 진짜 깨끗하다고 하던 게 정말 깨끗한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 IAEA에서도 와가지고 시료를 채취를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게 웃긴 게 내부 고발이 있었어요. 내부 고발이요? 그걸 떠줄 때 떠줄 때 중금속류의 침전물들은 아래 가라앉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벌써 담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좀 넘었으니까 마닥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 휘 저어서 정말 그물이 깨끗한 자리는 휘 좀 저어야 될 거잖아요. 위에만 그래서 그 공무원이 당황을 해서 거기에 직접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 네. 특유의 약간 인정은 또 빠르네. 인정이 빨라. 인정하면 용서받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정확한 네. 수치가 아닐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뭐 이런 애매하게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관광지 찾아서 본 게 도쿄를 옛날에 그 피폭된 사람 두 명 있었는데 그게 걔네 매뉴얼대로 뭘 옮겨 다니지 않고 지들끼리 하다가 또 매뉴얼 간략화시켜서 하다가 사고가 났어. 두 명이 피폭이 됐는데 그 대처가 지금이랑 비슷해. 매뉴얼이 힘들다고 그냥 작업자가 선임자랑 작업자가 알아서 매뉴얼 방관했다가 뭘 놓쳐갖고 그게 한번 폭 터져서 그게 시료를 이렇게 옮겨 닫는 거라 국교전력이었는데 본 거로는 그러니까 초반 대처도 사실 굉장히 뭐 총리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뭐 보고하느라고 뭐 그 거기서 내가 기억이 나는 게 피폭된 사람들 예우를 이제 일본에 기록을 해놨대. 그 죽는데 한 명은 바로 죽고 한 명은 천천히 죽었는데 그 DNA 사슬이 끊어지니까 점점 무너지는 걸 기록을 한 거지. 근데 의외로 피부이식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피부이식이고 피부 쪽에 또 이상하지. 피부이식이 효과가 있지. 나도 그거 보면서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피폭돼서 죽는 경우에 대부분이 그 열이나 이런 초반에 열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까 말했듯이 세포들이 죽어요. 이상하게 변이를 하고. 그래서 뭔가 대체 피부, 대체 세포 이런 걸 줘가지고 좀 기능을 하게끔 그렇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도쿄에 대해서 그 사람을 피부의 몇 퍼센트 피부 시각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고 이거면 뭔가 방법이 있겠다 했지만 그러다 서서히 무너져갔다고 아, 예시적으로 효과가 그래서 아니, 피부를 바뀐 게 효과가 있다고 이러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네이처지 논문에서도 논란에 대해서 많이 적어놨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쪽 주장하고 이쪽하고 피트가 안 맞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삼중수소 있잖아요. 네. 알프스로도 못 고르는 거. 얘네들도 인정하는 그 안에 있다는 통 속에 가득 있다는 그거를 심지어 그래서 바닷물로 희석해서 이상하지만 버린다는 그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은 그게 안전하니까 괜찮다는 거고 이쪽에서도 그걸 문제 삼지는 않아요. 반대쪽에서도 삼중수소를 문제 삼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얘기는 서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삼중수소는 안전하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더 있을 거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얘네들은 그 데이터 믿어야지 어떡할 거야. 난 데이터로만 말하는 사람이야. 마시겠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 대부분 다 이 삼중수소 얘기예요. 알프스 기계로 다 걸러지면 걸러진 물에 삼중수소만 근무해 있다면 몇천 배 희석해서 바닷물만큼 양이 희석되면 난 마실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에 대한 반대 얘기냐? 그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쵸. 네. 이 얘기를 주장하면서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뭐가 더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같이 조사를 해볼래? 라든지 이게 맞잖아요. 근데 삼중수소 그거 타서 난 마실 수도 있어. 불안감 조성하지 마. 아니 내 말은 삼중수소는 안전한 거 알겠어. 근데 다른 게 더 있을 수 있잖아. 그쵸. 삼중수소 안전하다니까? 계속 그 얘기만 괴담하지 마!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지. 아니, 일단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고. 그쵸. 알프스에서 그게 걸러진 물이 지금 대부분의 나 마실 수 있어 하는 사람 과학자들이 대부분은 다 삼중수소 얘기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도 아주 미량일 거다. 알프스란 기계의 성능을 재원을 믿는다면. 그럼 여기서 나오죠. 알프스라는 건 그럼 제대로 작동하는 건가? 알프스라는 거는 히타치에서 만든 부처에서 만든 건데 히타치. 사실 그거를 정수해 주는 능력은 여러 나라들이 기술들이 조금 분산돼 있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탄소 13인가 그걸 잘 걸려내고 플루토는 우리나라 게 잘 걸린다고 그러고 뭐 각종 그 잘 걸리는 저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몇 필터를 해가지고 해놓은 게 그 알프스란 기계인데 알프스라고 알프스위스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영어 약자가 알프스라서 알프스라고 부르는 건데 그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걸릴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알았어. 근데 그러면 그거 잘 작동돼? 잘 작동되지. 그 뭐 정비 기록 좀 갖다 줘봐. 근데 그것도 발표 안 하다가 그것도 유출이 됐어요. 유출이 됐는데 보니까 25개
25개가 돌아가야 되는데 24개가 그러니까 하나 빼고 24개가 쉬었던 기간이 있어. 다 돌리지도 않았네 이 새끼들. 그러니까 그 고장이 났던 기록들이 있어. 그러면 니네들이 이거 바로바로 바로 교체하는 거야? 교체가 안 된대. 이게 뭔가 지금 계속 있어. 계속 그 저기입니다. 이게 얘기가 처음에는 이제 어떤 시사 쪽에서 얘기가 나갔다가 점점 스릴러로 가고 그 서스펜스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주문 생산이라 바로바로 교체는 안 된대. 그러니까. 그럼 이 많은 양을 산술적으로 이렇게 정수를 해낼 수가 없는데 그치. 어떻게 된 거냐? 대충 걸렀겠지 뭐.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도 그건 뭐 데이터 받은 게 아닌데 뭐. 그러니까 괴담을 누르려고 하는 과학자들 얘기도 사실은 그냥 데이터 분석한 얘기. 그 얘기 누가 못해. 그러면 그렇게 깨끗해진 물 난 먹겠다. 이 말 누가 못해. 근데 진짜 저 걱정하는 쪽에서는 아니 난 그 얘기한 게 아니야. 삼중수소 얘기한 게 아니라. 심지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공격할 때 삼중수소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삼중수소는 아무도 얘기 안 해. 각자 그냥 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말. 말이 안 맞는구나. 뭔가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그랬었잖아. 그 자기도 모르게 쥐에서 섞여서 이미 버려졌던 그래서 광어의 세슘인 농도가 1,100배 드는 게 밝혀졌잖아요. 광어가 네. 왜 위험하냐면 아까 중금속류 이런 그 저기 뭐야 고위험의 방사성이 있는 그런 원들은 바닥에 좀 깔린다 그랬죠. 그쵸. 바닥에 광어, 깔리는 광어 바닥에 있어. 광어 바닥에 있어. 그거 우리나라가 아, 회를 제일 많이 먹어. 광어 진짜 좋아하는데. 대형어 우리 거의 양식이잖아. 근데 그게 세슘이 1,400배 발견 반사천배인가 1,300배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났네. 그렇죠. 이미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게 다 퍼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괘씸하다는 게 내가 그거 지금은 사실은 여태까지 버린 거 보면 지금 거 그냥 버려도 될 것 같아. 근데 이미 퍼질 때 그걸 버림으로써 우린 이제 깨끗해요라고 손 터는 게 너무 괘씸한 거야. 그렇지. 면제부를 얻는 거. 그렇죠. 멜트다운 된 건 어떻게 됐어? 멜트다운은 거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연락 있고 거기에 그 따뜻한 그 계속 희석시켜가지고 그 짓 하고 있어 계속. 그걸 온천물 만들겠네. 계속.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30년간 버린다는 거거든. 30년 동안 버린다는 건데 그거면 30년 동안 버릴 양이 넘겠죠.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 그치, 한 달에 그 수조 하나씩 지어야 되거든. 그 만들어가지고 다시 버리고. 그러니까 얘네들 그럼 나중에 그냥 버리겠네. 누가 이웃집인데 그따위 짓 하고 있으면 화딱지 날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 우리 이웃이잖아. 열받네. 이웃에 대한 저희의 불편한 이웃에 대한 얘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와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 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